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이차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의 최대값이 15일 때 치수 k 값의 범위를 보여주세요. 값을 보여주세요. 자, 범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최대값이 15래요. 자, 저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일단 꼭지점이 이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. 그래프 일단 그려놓고 이제 좀 범위를 나누세요. 얘는 꼭지점 찾아주면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k의 완전 제곱이 될 거고요. 그럼 마이너스 k제곱, 플러스 k제곱이 될 거예요. 여기까지는 됐죠? 자, 그럼 여기서 x가 3보다 크고 났다는데 이 함수가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겠어? 그리고 꼭지점이 뭐, 뭐일 것이다? k, k제곱일 것이다. 여기까지는 알겠는 거야. 최대값이라는 게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발생을 했는데 자, 그 3이라는 그 범위가 여기였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놔두고 3이라는 범위가 이 꼭지점을 통과했을 수도 있겠죠. 이해가? 뭐 이것도 그냥 일단 써볼까요? x는 3이 꼭지점 그 자체였을 수도 있는 건 거고 자, 그럼 봐라. 첫 번째 3이라는 게 이건 x는 k입니다. 이쪽은 x는 k, k제곱인 거니까 k보다 3이 더 작은 데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건 거죠. 여기 꼭지점보다 뒤에 그렇게 되면은 함수가 어떻게 잘리냐면 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잘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이해가? 그럼 최대값이라는 거는 여기서 발생한 거잖아요. 여기 꼭지점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때의 최대값은 얘가 해당되는 거죠. 그럼 k제곱이 이렇게 되는 건 거고 그게 15가 됐다 이런 얘기인 건 거네. 이해가? 그럼 여기서 내가 풀어보면은 k는 틀마 루트 15가 될 거고요. 이제 3보다 지금 k가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15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루트 15 생각해보면은 얘는 3점 얼마 되는 거죠. 이해가? 16은 안 되고 9보다는 크니까. 그러면은 3보다 크다는 범위에 해당되는 게 맞네요. 그럼 이 범위에서 k값 찾아주면은 루트 15가 답인 거예요. 이해가? 자, 두 번째. k 자체가 3일 때는 k 자체가 3일 때는 k제곱이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요. 이거 말이 안 되죠. k제곱이 15가 안 되잖아요.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두 번째 상황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. 이해가?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면은 최대값 여전히 얘는 건데 k가 3이면 k제곱은 9가 나오지 15가 나올 수가 없죠. 자, 세 번째는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k보다 큰 쪽에서 출발했을 때 그럼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. 여기 자, 이 상황을 일단 말을 해보면은 3이라는 게 k보다는 큰 쪽에 있다는 거고 그럼 k가 3보다는 작은 데 있는 거고 여기가 k고 여기가 3이니까 그럼 여기 잘린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찾아주면은 여기 있겠죠. 여기. 이해가? 그럼 여기가 3, 최대값이 여기서 발생한 거니까 15가 되는 거예요. 이해가? 그럼 이때는 여기 3 집어넣으면은 15가 나온다는 거니까 10 써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 그냥 집어넣으면 이게 더 간단한 내용이네. 여기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9 3 집어넣어주면 6K 이게 1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. 넘기면 6K가 9 더하기 15 몇이게? 24. 그럼 K가 몇인 거야? 그럼 K가 3보다 작아야 되는데 4라는 거는 크잖아요. 그럼 이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답은 모든 상황 다 살펴봤을 때 이때만 답 되는 거니까 K는 루트 15가 되는 거죠. 이해가? 잘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꼭 연습하시고 그래프 그리셔서 꼭 마스터 하세요.